안녕하세요, 이문양입니다. 오늘은 아니 이번 영상에서는 예쁘게 뜬 도일리를 어떻게 세탁하고 그리고 어떻게 더 예쁜 형태로 고정을 시켜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그 세탁은 일단 우리는 도일리를 대다수는 이제 면 100%의 그런 도일리 전용으로 쓸수 있는 실들을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면사들 같은 경우에는 도일리 작업을 하는 면사들은 꼬임이 많고 힘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켓 가공이 된 후물후물한 실보다는 약간 꼬임이 단단하게 잡힌 그런 실을 가지고 작업을 좀더 많이 하죠. 그래서 도일리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그 뭐랄까 역사가 깊 작품? 뭐 그래서 다 보니까 면 종류가 아무래도 많아요. 그래서 세탁은 그냥 일반적인 세제를 사용해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나는 내 도일리가 좀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약간 강알칼리 쪽에 세제를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원단이 뻣뻣해져요. 그리고 섬유유연제는 당연히 사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세제를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섬유가 가지는 힘이 달라져요. 그 힘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 표면적인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지금 말이 잘 떠오르질 않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알칼리로 처리가 된, 그러니까 세탁이 된 섬유의 경우에는 면마 같은 경우에 좀 뻣뻣해요. 그래서 우리 청바지도 그냥 강알칼리 세제로 빨아서 그냥 입으면 입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뻣뻣해서. 그리고 강하게 햇빛에 말릴 경우에 더 심하죠. 그래서 수건 같은 경우 햇빛에 바짝 강알칼리로 삶아 빨아서 수건을 햇빛에 열고 나면 우리 얼굴 따갑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좀 뻣뻣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싫다. 그런 게 싫다. 그러면 중성 세제 세탁을 하시고, 그리고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시면 흐물흐물한 섬유가 된답니다. 같은 실이라도 이렇게 달라져요. 자, 저는 그냥 기존에 중성 세제 정도로 빨았어요. 그냥 귀찮아서. 그리고 그냥 손으로 조물조물조물해서 빨았어요. 더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면으로 이렇게 뜬 도일리 경우에는 표백지도 사용이 가능하고 삶아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삶아 빨고 뭐 표백지 사용하면 진짜 뻣뻣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손으로 세탁을 하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쥐어짠 다음에 이 아이를 수건에 놓으시고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 해서 물기를 완전히 빼주세요. 흐르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혹은 뭐 세탁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세탁기 탈수 코너를 이용하면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도일리 하나 빨자고 세탁기 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지금 블러킹을 하는 판이 따로 있는데 촬영을 하는데 여기에 보여드리기가 이게 너무 커서 가지고 놨는데 지금 강아지가 화들짝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세요? 다안 잡혀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블러킹 작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도일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블러킹 작업을 해주고요. 스팀이나 다림질로 펴주는 작업은 좀 덜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잘안 보이긴 할 거예요. 얘가 컬러가 내추럴 커튼이에요. 표백이 일절되지 않은 생지 컬러라고도 하죠. 그래서 거의 베이지 톤에 가깝고요. 이거를 표백을 해서 우리가 아는 오프화이트나 표백 화이트, 약간 푸른빛 톤 애들 있죠. 그게 표백지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런 녀석들을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색깔이 좀잘안 보여서 고민인데, 일단 바닥이 핀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제그 블러킹 보드가 아이스 핑크인데 저걸 쓰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자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러킹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좀 보일까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블러킹을 할 때는 포인트를 먼저 잡아서 꽂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좀 이렇게 돌출해 나온 부분, 튀어나오는 부분을 먼저 포인트로 잡아서 한 군데를 꽂아주면 되는데, 이렇게 잡아서 핀을 꽂아요. 그리고 나서
바짝바짝 펼쳐서 꽂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각으로 가는 지름, 이거를 180도죠. 180도 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서 또 살짝 꽂아줘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는 얘가 확정된 핀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엄청나게 많은 핀이 꽂힐 거랍니다. 그 다음엔 여기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핀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4방향을 여기서는 좀 바짝 당겨주세요. 바짝 이렇게 당겨서 꽂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좀 뾰족하게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요 볼록볼록 나오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꽂아서 하나씩 바짝 당겨야 돼요. 꽂아줘요. 꽂을 때이 핀의 각도가요. 이렇게 꽂으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게 꽂아버리면 얘가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버틸 수 있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각각 바깥쪽으로 핀이 좀 휘게 꽂아주셔야 더 팽팽하게 잘 꽂힌답니다. 이렇게 당겨서 꽂아주세요. 그리고 역시 마지막 남은 곳도 당겨서 꽂아주세요. 아, 나 이제 다 했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만 삐죽하게 나온 상태로 예쁘지 않게 교정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부분이잖아요. 각각의 원형의 모든 포인트 부분을 다 핀을 꽂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좀안 팽팽하잖아요. 그럼 뽑아서 더 당겨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당겨서 꽂아주셔야 돼요. 이쪽을 했으면 이쪽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당겨서 꽂고 또 여기도 당겨서 핀을 가져다 대고 바깥쪽으로 핀이 살짝 걸쳐진 채로 바깥쪽으로 바짝 당긴 다음에 꽂아주세요. 그럼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지금 아까 바짝 안 꽂아서 이렇게 떴거든요. 잘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영상이 제가 확인이 지금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다시 꽂아주세요. 그러면 이두 방향은 지금 바짝 꽂혔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를 바짝. 그리고 여기도 바짝. 그리고 여기 가운데 원래 핀 꽂았던 데또 수정을 해서 더 당겨서 다시 꽂고요. 그리고 역시 맞은편도 이렇게 꽂아주고 또 여기 꽂아주고 가운데 다시 밀어서 꽂아줘요. 그럼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졌죠. 이렇게 만졌을 때 정말 많이 팽팽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모양이 완전하게 펼쳐져서 가장 예쁜 도일리의 모양이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쉽지가 않답니다. 이제 여기가 남았는데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꽂아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바짝 얘도 다시 이거 꽂으실 때 주의점은 예쁘게 도일리가 원형이 되게 삐뚤어지지 않게 잘 각을 잡으면서 꽂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멀찌감치서 보면서 한 번씩 수정을 해주고 그래야 돼요. 동그랗게 예쁘게 잘 꽂혀야 얘가 형태 고정이 예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꼭 블러킹을 하지 않아도 예쁘게 그냥 스팀 정도만 줘도 자연스럽게 곱게 입을 수가 있는데 도일리만큼은 형태가 완벽하게 이렇게 고정이 됐을 때 가장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허리 아프게 블러킹 작업을 꼭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블러킹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블러킹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건조를 한참을 시켜요. 굉장히 오랫동안 건조를 시켜요. 그래서 그냥 필요할 때까지 하는데 뭐한 일주일 이상 계속 그냥 냅둬요. 그러면 형태가 더 예쁘게 고정이 되거든요. 완벽하게. 그리고 세탁을 하면 당연히 모양이 다시 망가지겠죠. 그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찮은 작업인지는
이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식탁 보라거나 뭐 이런 세탁을 자주 좀 하는 그런 경우에는 블러킹을 뭐 그렇게까지 저는 오래 많이 반복적으로 지속하진 않고요. 그냥 한번 이렇게 블러킹 해주고 그 다음번엔 그냥 스팀을 쐬주기도 하고 뭐 그래요. 네, 저는 세탁보는 없고 아니 세탁 식탁보는 없고 저기 커튼으로 썼던 그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일리들 그냥 뭐 바닥 깔개용으로 쓰는 큰 도일리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건 그냥 대충대충 해요. 그리고 작은 도일리는 근데 마이크로 크로셰로 뜨거나 혹은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을 오히려 저는 더 바짝 군기를 잡아준답니다. 자, 아까랑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다 핀을 꽂았어요. 근데 좀 멀리서 보면 얼마나 댕글댕글하게 밸런스가 잘 잡혔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보이시죠?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정말 여기 다 쫙쫙 벌어지게 모양이 그래서 이 정도예요. 굉장히 탱탱하게 됐죠. 아, 여기 구멍 다 나겠어요. 보드에. 이렇게 블러킹은 핀을 꽂아서 면이라던가 면이 꼭 아니어도 이제 이런 형태를 좀 그러니까 우리 모티브 같은 것도 뜨고 나면 우글쭈글 하잖아요. 도일리가 그거 진짜 제일 최고죠. 우글쭈글은. 네. 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우글쭈글함이 심해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나무막대로 된 무슨 형태 그 고정틀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냥 세탁을 하고 이렇게 탈수 간단하게 한 상태를 그 나무 막대 같은 데다 이제 꽂아서 건조를 시키면서 그 형태를 잡아주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그런 도구를 이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가격대가 좀 비싸고 솔직히 좀 그렇죠. 그래서 뭐 기타 등등 다들 많이 이런저런 방법들도 사용을 해보시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들의 그 방법을 조금 집에 어떤 도구가 있는지를 활용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숨가쁘네요. 말을 너무 빨리 했나 봐요. 그리고 이 보드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 제가 바닥에 사용한 건 5mm짜리 폼보드예요. 그래서 폼보드 5mm에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꼭 구태여 이런 보드를 살 필요 없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얘가 좀 세탁이 된 상태라면 탈수도 됐다면 뭐 침대라던가 쿠션이라던가 이런 핀을 꽂기 용이한 그런 도구를 이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침대에 잘 했었어요. 옛날에 퀸 사이즈 침대를 쓸 때는 넓으니까 이제 뭐 밖에 나가기 전에 해놓고 들어와서 뽑고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정말 귀찮잖아요. 그래서 아이소핑크라는 그 단열재 보드예요. 근데 그 보드가 되게 두꺼워요. 한이 정도 되거든요. 한 3cm에서 4cm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서 그거에다 꽂고 그 상태로 그냥 벽에 기댄 채로 하염없이 놔둬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언젠가는 뭐 마르겠지 뭐 이런 마음인데 그렇게 해서 빼면 이 이런 느낌으로 따단 이렇게 예쁘게 블러킹이 된답니다. 블러킹이 잘 되면 아주 그 예쁘죠. 여기 또 베이지네요. 빳빳한 느낌이 나죠. 다 전부 다 그냥 손으로 제가 얘를 옆에다 놨어갖고 얘네 그냥 다 면사구요. 보면 뭐 풀먹인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나는데 전혀 그런 거 하지 않았고 집에서 그냥 중성 세제로 대충 세탁해서 말린 거예요. 블러킹을 근데 전좀 오래 했어요. 그래서 블러킹을 오래 할수록 이렇게 빳빳하게 힘 있게 예쁜 모양이 잡혀준답니다.
블러킹 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블러킹을 이제 패스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면 우글쭈글한 도일리를 이제 깔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처음에 작업할 때 도일리 이렇게 작업하고 보면 되게 이렇게 좀 우글쭈글해서 예쁘지 않고 약간 빈티도 나는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작업을 이렇게 완료하고 나서 보면 정말 다르답니다.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확실히 블러킹을 해서 형태를 고정한 다음에 그 다음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걸 저는 권장해요. 좀 귀찮기는 하고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빼먹었네요. 어차피 저는 이거 다 다시 빼고 다시 제 보드에다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작업을 한 거고요. 하여튼 블러킹 예쁘게 해서 도일리를 좀더 품격 있게 우아하게 만들어서 우리 그렇게 사용하기로 해요. 블러킹 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블러킹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 하필이면 색깔이 이래서 너무 안 보이네요. 그럼 안녕.